참 살기 좋은 마을 대현 일리. 예,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태백 예, 경계선에 있습니다. 오늘 달바위봉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하나 있는데 아주 더럽습니다. 안 가시는 게 자연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한 잔만 빼지 않겠다. 그래서 가면서 먹고. 아니요,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버려도 정상 가서 버리라고 했잖아. 에이, 물 몇 리터 갖고 왔는데? 어? 500잔이 4개? 아니, 됐어. 그 가면 먹어. 뭘 버려, 그 정도면. 씨. 여기 어르신 물 많이 먹으니까 어르신한테 버려. 야. 진영, 오랜만이다. 야, 그거 내거 아니야? 코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발봉 저 코스 좀 설명해 주세요. 대단해요. 네, 오늘은 여기 유튜버 산악회에서 단체로 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현 일리 마을회관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칠성암 여기 갈림길에서 달바위봉 갔다가 작은 달바위봉을 해서 여기 중간에 합장바위로 해서 정법사 쉼터로 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 네. 한 5시간 예상하고 갑니다. 아유, 몇 킬로예요? 5.4킬로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박수. 그러면 아무 사고 없이 잘 갔다 예. 옵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 코스모스 핀 거 봐. 예? 너무 예쁘다. 색깔 봐봐요. 자, 여기는 가을이네요. 예? 여기 동네는 가을입니다. 뭐요? 칠성암. 이쪽으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가 보네. 예? 아니야. 아니요? 아니, 일로 갔다 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요? 예. 아니야. 일로 갔다가 절로 한 바퀴 돌 거야. 아, 절로? 여기 제일 많네요. 싸우지 말고요. 예, 좀. 모델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막 갈판 짓고 와 모델이 이렇게 많은데 없어 달바위 봉으로 아주 직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예. 올라갑시다 안나씨. 야, 야 강원도에 이런 달바위가 있네요. 예. 이런 암릉 지질이 있네. 안나씨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너무 예쁘다. 어디 갔어? 어, 진짜 능이 키에로 갔어. 1kg. 1kg 캐와요. 진짜로? 네. 지금 봤대 능이?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능이 때가 오란봉이라고 하는가 보다. 예. 달바위봉. 그랬잖아. 오란봉. 이게 달월. 어? 달월안봉. 달바위. 어? 한글로 딱 풀려니까 달바위네. 아나씨. 야, 이거 봐봐요. 이거 꽃 이쁘죠? 응? 이거 봐봐요. 상당히 이쁘죠? 그거 뭐예요? 뭐, 나는 몰라. 누가 안다고? 푸른 꽃. 그래. 네. 소나무 봐.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오, 저거 신기하다. 어디? 여기. 왜? 밑에 절벽에. 왜? 소나무. 소나무 왜? 번개 맞아가지고. 번개 맞았다고? 갈라졌는데? 살았어. 번개에 가장 잘 맞는 나무가 뭔지 알아? 소나무? 아니, 지팡이 만드는 나무 있어. 그, 무슨 나무더라? 천수목. 어? 천수목이야? 어. 네, 철이 많아갖고, 번개 때리면 그, 아주 그거부터 때린대. 아. 아우, 여기 좀 험난하다. 오빠 이거 단풍이다. 야, 어 단풍인데 스틱을 나한테 줄래? 너 위험해서 올라가겠냐? 괜찮아. 어? 미끄럼이 조심해라. 아유 이거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흙이 미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아 달바위봉 랜드마크 사다리. 아니 뭐 사다리가 다 있냐 이거? 어? 45도 각도네 계단이. 계단이 왜 힘들어? 어. 야, 이거 완전 구절초밭이네요. 예? 안나씨, 이거 구절초밭이요. 그러니까 와. 아, 이 풍경 보십시오.
아유, 기가 막히네요. 공타? 우와. 야. 아주 기가 막힙니다, 풍경. 기가 막혀. 예. 너무 기가 막혀, 진짜. 이런 거 어디서 봐? 그럼, 아우. 야. 아우. 어째, 조성이 형님하고 막 왔다면 이렇게, 어? 멋있는 풍경을 봅니다. 여기 작은 달바위. 1092. 안 보이잖아. 어디, 여기? 하늘은 열릴 것 같아. 해도 날라 그런다. 그러네. 거기 그때 아까 그때는 못 봤잖아요. 꼭 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야, 작은 달바위봉. 아까 1078인데 여기는 1073이요? 아니야, 거긴 1092. 아, 그 92. 응. 술 탔구나. 야. 뭐 내가 제일 멀쩡해. 혼자 제일 많이 하셨다고. 야, 구름이 같이 나왔냐? 진야 오지 마. 뭐라고? 떨어져 죽어. 아까 집 벽구간이 여기였나 봐요. 아, 그래 맞아. 맞다. 떨어져. 아까 그 신발 미끄러졌거든. 가지 마. 가지. 어. 가자. 가지 마. 야, 진짜 조망 좋다. 너무 멋있다. 어. 저 멀리 산. 저 산은 어디예요? 저 산은. 저 소백산. 소백산이요, 여기요? 연화봉족 같아요. 소백산 연화봉. 그 탑 세 개짜리 보이잖아. 길이 헷갈리네. 야, 저 태백산 어디요? 여기요? 태백산이 여기. 어. 여기 태백산하고 한백산. 어. 아. 야. 날씨가 괜히까 저 영상을 찍을 맛 나네요. 네. 지금까지 왔던 길을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 야, 이거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영상 찍을 맛이 납니다, 이제. 영상을 다시 재부팅 했습니다. 자, 영상 찍을 맛이 나니까 이런 것도 막 찍고 싶네요, 이제. 네. 우메, 아까 곰탕 할 때는 딱 찍기 싫더만. 자, 심폐소생 해갖고 살아났습니다, 영상이. 던져줄까? 아니요. 아, 나 불안한데, 이거. 안나 씨는 그쪽에서 영상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불안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씨. 아니, 살림으로 갈게. 중간중간에 발로 받쳐야 되는데.
스파링으로만 가면 안 돼. 발을 받쳐야 돼. 아, 여기는 또 고소공포증 환자야. 여기 재밌네. 근데 밧줄 안 잡고도 올라오겠어. 아니 그 재밌긴 한데. 오오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야, 얘 산세 진짜 좋다. 어? 풍경을 봐볼라. 아니요. 아니야. 여기서 다 보여. 위에 올라오면. 아니, 여기서 보는 게 있어, 풍경이. 오빠 조심해. 아, 위험하지 않아요? 똥 들어가는 거지? 너 위에서 찍을 거다. 어? 얼굴 모자이크 안 처리해 줄 거야. 이래갖고 집에 오늘 가겠나? 뭐 언제는 일찍 가겠다. 어, 볼 것 없네. 예? 볼 것 없어. 없어. 어. 여기서 위에서 보는 게 더 멋있다니까. 아니야, 여기서 보는 것도 멋있어. 여기서 작은 달 보이면 되게 멋있어. 여기서 봐야지 작은 달. 와, 이 여기 딱 우산 나무 같은 거 딱 있으면 완전히 이게 멋있어. 아쉽네. 아쉬워? 아, 이렇게 옆으로 나무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아, 옆으로 나는 소나무? 네, 그런 거 하나 딱 있었으면 완전히 와, 끝장날 것 같은데. 야, 야, 이거 떨어지겠다, 이거. 응? 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위에 붙어있는 게 떨어지면. 무서워. 응? 아, 힘들죠? 콧물이 자꾸 나오지? 이제 무릎 보호대 있지. 줄 끊어줄까? 응? 살려주시라고요! 동무! 줄 끊으면 안 돼요! 자, 아나씨. 네? 1일 삼선 해보셨습니까? 아까 왠지 여기 와본 것 같아. 오늘 1일 삼선입니다. 여기 아까 네?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1일 삼선. 네? 태백산. 아이고, 여기 무당 왔다 갔나 봐. 한백산, 태백산 쪽입니다. 여기 무당 왔다 갔나 봐. 어? 태백산. 뭐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네. 이거 누구예요, 조성이? 달바우봉 이제 하산합니다. 작은 달바우봉. 아니 또 가? 1일 사산해? 아, 아쉽습니다. 또 갈라니까 또 아쉽네요. 우리 또 여기서 하루 자고 갈까? 네. 어? 두타산 한번 갔다 갈까? 오랜만에? 떨어진 거지. 이야. 너무 예쁘게 신, 신기하다, 컸다.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서 자랐지? 어, 맞히지 마요. 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정신 1도, 하사, 불성. 와, 이거 어떻게 내려왔어? 요 부분만 이렇게 가파르구만. 예? 아, 지대네. 아. 어우씨. 죽을 것. 야! 조심히 내려와. 못 살겠다. 여기는 턱 앞으로다. 사다리. 야, 풍경은 좋고, 예. 예, 풍경은 좋아. 예. 자, 안나씨. 네.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내리막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야, 한 발씩. 앞으로 예?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시면 무릎에 정면으로 타격을리고. 자. 능선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숲길이고 좀 가파르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능선 약간 이제 정상쯤 올라가서 달바위봉하고 작은 달바위봉 그쪽만 이제 능선만 좀 까칠하면서 앉는 코스. 이게 코스는 긴 코스가 아니네요.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